산 넘어 산입니다. 한겨울이면 개울물이 꽁꽁 얼어 물 한 컵 얻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돌덩이를 있는 힘껏 내리치길 몇 번. 얼음 조각들을 긁어모아 겨우 냄비 하나를 채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밥 한 끼 해 먹으려면 참 손이 많이 가는데요. 고된 산속 생활에 기력 보충을 위해 할머니만의 특식이 있답니다. 바로 푹 끓여내는 사골인데요. 푸근한 정이 오가는 작은 시골 마을에 수상한 이웃이 나타났습니다. 혼자 살아요. 얼음 불도 안 떼고 얼음 뒤지지도 않고 잘 살아요. 엄마까지 지가 자기가 지놓고 완전 별개라. 사람들하고 별개. 횟수로 내가 알기는 한 7, 8년 됐는 것 같은데. 아유, 눈이 실적 얼었는데 거기서 그냥 찬물에 머리가 안 보이더라고. 문명을 등진 채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다는 별난 이웃을 만나기 위해 산속을 오르던 그 순간 산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놀랍게도 할머니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고령의 나이에 산속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산을 오르는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뗄감으로 쓸 나무를 자르는 일이 녹록치 않은지 한참을 씨름하던. 결국 들기도 힘든 커다란 돌덩이를 던지는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고서야 겨우 성공합니다. 그렇게 반나절 온 산을 헤매 뗄감 한아름을 마련하고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한아름 아는 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휴 저 다리가 휘청거리기까지 하네요. 그런데도 나무를 주워다 떼는 산생활이 좋은 걸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때 또 다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개울이 얼자 꽁꽁은 얼음으로 식수를 대신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힘겨운 생활이 할머니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누군가의 강압 때문은 아닐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 순간 그요 사람도 왔다 갔다 그랬는데 불난 왜 하려고? 개인 사유지예요. 왔다 갔다 못하세요. 여기 내 등기가 있는 내 개인 땅이고.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옆에 산인데. 겨울이라가지고. 날카로운데 지금. 빨리 나가. 등산객의 걱정에 이상하리만큼 날선 반응을 보이는 할머니.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나눠봤는데 배운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말도 잘하시고. 할머니 똑똑하시더라고요. 그 서울대 나왔다는 소문도 있고요. 졸업하고 그 선생했다고 하던데. 그녀는 왜 척박한 산 속에서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산속 외딴 집에 살고 있는 수상한 할머니의 정체를 밝혀봅니다. 문명이 닿지 않은 천혜의 자연에서 살아간다는 건 많은 이들이 꿈꾸는 일입니다. 아유, 신들아. 야, 이거 뭐. 하지만 할머니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둥지를 튼 산이 너무 위험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 골짜기 무지 깊어. 그래도 혼자 살아가면 또 억진데라 거기가. 골짜기 우린 들어가도 아니에요. 돼지도 버글버글하고 막 무서워서 그 못 살아요. 마을 주민들도 찾지 않는 외진 곳이라 여자 혼자 살기엔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는 건데요. 그런 곳에 자리를 잡은 이유가 뭘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저희 서울에 있는 MBN이라는 방송국에서 왔어요. 예, 그런데요. 아, 카메라 이건 모터로 저한테 돼요. 아니에요. 됐죠. 자, 어서 가세요. 저 일하는데. 제작진을 보자마자 할 말이 없다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할머니. 숨기고 싶은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우리가 그만 발길을 돌리려던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나오셨는데요. 하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잘 차려입은 옷에 구두까지. 대체 어딜 가시길래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은 걸까요? 잠시 후 할머니의 발길이 멈춘 곳은 뜻밖에도 인근 기차역의 대합실 텔레비전 앞이었습니다. 대합실에서 방송하는 뉴스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은 거였는데요. 꼭 확인해야 하는 소식이라도 있는 걸까요? 할머니의 기이한 행적에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빚을 많이 지어가지고 요 산속에 숨어 산다고 뭐 그런 소문이 들리긴 해요. 그 이 꼴짝에 무슨 죄를 안 짓고 이 마루와 있겠느냐고 막 이래가지고 서가지고 막 막 가고 계요. 아 무섭대요. 신기가 좀 있잖아. 신기가 있어요? 네. 할머니는 정말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하는 사람인 걸까요? 그렇게 세상에 없는 사람인 양 숨어 살기 위해 이 깊은 산골, 외진 골짜기를 찾아온 걸까요? 그런데 그 순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옆에가 산이고 전부 다 나무고 지금 말라가지고 불똥 조금이라도 튀면 불난다 이거예요. 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잔소리를 해요. 불을 피우든지 말든지 앞마당에서 바베큐를 해먹든 말든이에요. 불난다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불지 말고 증명서나 신분증이나 비워가지고 그래요. 계속 지피든 말든 내가 필요하니까 그래. 아니 산불 나면 할매가 책임져. 야야야야 이게 어디서 와서 행패야. 빨리 나가. 내가 당신하고 큰 소리 치고 됐다 제가 신고할게요 그러면. 아 신고하든지 말든 해요. 아 말이 안 통하시네. 순식간에 얼굴을 붉히며 고성이 오갑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조심스레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누가 왔다 간 거예요? 몰라요. 누군지도. 네? 누군지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공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달갑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곤 서둘러 뭔가를 들고 나오는 할머니. 그런데 불이 다 끝나면은 요거를 놔두는 게 아니고 예 여기다가 옮겨서 담아서 이거를 처리를 하거든요. 타고남은 수출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씨가 남아있다가 혹여나 다른 곳으로 옮겨붙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꺼진 불씨도 다시 보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지요. 이렇게 온기가 남은 수출 모아 방 안에 두면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화로가 되기도 합니다. 할머니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불을 놓는 자리에 딱 있네요. 예. 수다 올려놔야지 큰일 나죠. 아 진짜 온기가 올라와야 되고 이렇게 있으니까 뜨거운 게 느껴져요? 네. 예. 그런데 뭔가 좀 불편해 보이죠? 여기 왜 이렇게 넘어다니시게 여기 뚫지 아예? 아니 괜찮아 저는 이렇게 넘어다녀요. 아. 그거 일부러 그랬어요. 왜요? 뭐든지 아무나 막 넘어다니면은 그게 좀 마음에 싫고 더군다나 여기 저기 야생 동물들도 그냥 다니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 넘어오면 제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산속 생활 안전을 고려한 구조랍니다. 이 집은 할머니가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직접 지었답니다. 장비도 인부도 없이 오직 할머니 두 손으로 지은 100% 핸드메이드 집. 그런 탓에 조금은 투박하고 허술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실내화로 가라시는데 이건 라면 봉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한 데서는 좀 색깔도 화려하고 여기 반짝반짝하고 때가 없잖아요. 다른 건 다 때국물이 꾸주주하고 그런데 라면 봉지도 때론 패션이 된다는 할머니. 이곳은 거실 겸 주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늑한 침실입니다.
나무판 위에 매트리스를 깔아 만든 침대도 있는데요. 이거는 온수 매트였어요, 이거? 예? 이거 온수 매트였어요? 아니, 이게 저게 침대 저거예요. 지금 전기가 없으니까 안 쓰죠. 옛날 쓰던 거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냥 가지고 내려왔는데 여기서는 쓸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아, 맞네. 위에 전구도 있네요. 예, 있어요. 구색은 다 갖췄는데 문제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떡하니 놓인 냉장고도 무용지물이죠. 게다가 분명 집 안인데 그릇에 담긴 물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전기도 난방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겁니다. 바깥이랑 아니랑 온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할머니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10년을 살아온 걸까요? 외풍이 고스란히 들어오는 집안에 온기라곤 이 작은 화로불이 전부입니다. 아, 불이 좋네. 아, 그래도 따뜻하네. 그래도 몇 시간 가요. 산속 오두막집의 낭만이라기엔 할머니의 집은 내추럴해도 너무 내추럴합니다. 따뜻하다. 할머니는 왜 이런 산속에 외딴 집을 짓고 그야말로 야생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의 산속 생활을 좀 더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긴 수도가 안 나오잖아요. 없잖아요. 아, 어머님 댁에 수도가 없어요? 없어요. 이런 데 사는 거는 그런 게 불편해요. 할머니는 표류기의 주인공처럼 자연에서 물을 구합니다. 유일한 물 공급처는 집 앞 개울가입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한겨울이면 개울물이 꽁꽁 얼어 물 한 컵 얻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돌덩이를 있는 힘껏 내리치길 몇 번. 얼음 조각들을 긁어모아 겨우 냄비 하나를 채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밥 한 끼 해 먹으려면 참 손이 많이 가는데요. 고된 산속 생활에 기력 보충을 위해 할머니만의 특식이 있답니다. 바로 푹 끓여내는 사골인데요. 저도 먹어야죠. 컵라면에 뽀얀 사골 육수라니. 이런 호사가 또 없군요. 보고 있자니 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아, 맛있는데요. 제작진까지 챙겨주시네요. 사골 국물에 예, 라면 먹는 건 처음이에요. 예, 사골 국물에 정말. 추운 산속에서 장작불로 보글보글 끓여낸 사골을 아낌없이 듬뿍 넣어주시는데 진하고 구수한 사골 국물을 더한 컵라면이라니.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아, 그래? 아유, 네. 그럼 이제 또 디저트 드셔야죠. 디저트요? 예. 설탕?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특별한 후식을 맛보지 않으면 서운하다는군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커피잔이라고요. 빈 컵라면을 커피잔 삼아 커피물은 사골 육수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무슨 해괴한 커피랍니까? 사골 커피. 그렇게 맛있어요? 예. 안 마셔봤음 말을 말랍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골 커피. 맛있어요? 진짜 인정하기 싫은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 진짜요? 할머니가 나 홀로 산생활을 시작한 건 노후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노후대책. 나이를 먹으니까 노후대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정년퇴직은 면할 길이 없는 거고. 그래서 생각한 게 과일나무예요. 10년 전까지 도시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할머니. 노후엔 조그마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다는 생각에 전 재산을 들여 땅을 사고 산으로 들어온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살아온 지 10년. 촛불 하나로 밤을 밝히는 일이 익숙할 만큼 산 사람이 다 됐다는군요. 이거
천사기잖아요. 아. 그리고 또 요것도 또 하나 더 하고. 아. 또, 그러면은 문이 설상해서 한다고 해도 어떻게 안 되잖아요. 아. 이렇게 요것도 잠그고 자요. 요것도 일종의 자물쇠예요. 살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인 탓에 추위를 느낄 새도 없이 꿈나라로 빠져든다는데요. 다음 날 할머니의 산속 외딴집. 한겨울 야외 취침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잠을 잤을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른 아침부터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안 보입니다. 불을 피운 흔적도 없는데요. 다 식었어. 그러면 아침도 안 해 드셨나 본데? 차가워요? 응. 간밤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를 찾으러 마을에 내려갔다가 우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말은 서울 여자가 돼가지고. 그래도 서울만에 어디 있다 갔다가 가끔 이 한국에서 집을 비우고 어디가 또 갔다 오더라고요. 아이 지금 그렇게 나갈 때는 막 머리 싹 하고 화장 찍어 바르고 아래 보니 빨간 옷을 입고 댕기고 안 그래요? 나갈 때는 멋쟁이야. 할머니 똑똑하시더라고요. 그 서울에서 나왔다는 소문도 있고요. 아 옛날에 그 뭐 선생인가 뭔가 그거 했다 하던데. 할머니가 최고로 손꼽히는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였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우린 해당 학교를 찾아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가 이 대학의 졸업생이 맞답니다. 육사학번, 전공은 지리학이었는데요. 수소문 끝에 50여 년 전 할머니와 같은 대학교에 다녔다는 동창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주 뭐 머리도 좋고 대화요건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거기서 재수해서 들어올 정도면 수제죠. 뭐 그때 서울대학 들어올 정도면. 원래 그분이 그 미국 그 결혼해서 같이 가기 전까지는 지리 선생님을 했어요. 어디 고등학교에서. 결혼을 뭐 이렇게 좀 실패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예 그냥 사회에 끄는 것 같아요. 집안도 그냥만 좋은 집적인데. 할머니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엘리트 코스만 밟았답니다. 결혼해 미국에 갔고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린 뒤로는 연락이 끊겼다는데 할머니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명문대학 졸업에 교사란 번듯한 직업까지 갖고 있었던 분이 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걸까요? 외출 준비가 한창인 할머니. 오늘 화장 되게 짙게 하시네요. 어디 가실 건가 봐요? 금요일 날은 제가 좀 나가는 날이라서.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신경 써 챙겨 입습니다. 옷이 날개라더니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으신 걸까요? 할머니의 외출에 우리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발길을 재촉해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엥? PC방? 여긴 대체 왜 오신 거죠? 설마 컴퓨터 게임을 하러 오신 건 아닐 테고 급히 컴퓨터를 쓸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익숙하게 자리를 잡더니 에이? 이건 카드 게임이잖아요. 이거 뭔지 아시죠? 예. 이게 재밌어요? 이걸 제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PC방에 게임을 하러 오셨단 말씀? 손주를 데리러 온 할머님 봤어도 PC방에 앉아 게임하는 할머님 또 처음입니다. 이거 일로 놓으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이기셨네.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한 게임이 끝날 때마다 수첩에 뭔가를 꼼꼼히 적습니다. 하면 체크를 하고 못하면 안 해요. 하나도 못하시지 않겠죠, 설마? 이거 이게 발을 정자가 개수잖아요. 네. 하나 할 정마다 개수를 발을 정자로 이렇게 세워서 해요. 게임에 이길 때마다 기록까지 하며 사뭇 진지한 태도로 게임에 몰두하는데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반전 매력의 할머니입니다.
벌써 5시간째입니다. 이러다가 프로게이머로 입문하시겠어요, 할머니? 뭐 집보다 집에는 그저 허들의 일이나 하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 오면 그래도 좀 재밌는 PC방에서 게임도 좀 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풀려요. 라면 흡입 후 심기일전에서 다시 집중. 평소엔 침침하던 눈도 어쩐 일인지 게임만 할 때면 초롱초롱 천리안이 따로 없답니다. 참으로 별난 할매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할머니는 이곳이 답답한 산골 생활의 유일한 도피처랍니다. 놀랍게도 10시간 동안 컴퓨터 앞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는데요. 젊은이도 못 따라갈 집중력과 체력입니다. 이렇게 이제 산골에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 계시면 더 좋지 않아요? 뭐 좋다기보다 여 나와 있으면 돈 써요. 그 돈이 들어오는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 돈 쓰고 그 다음번에 이제 다른 거 하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그래도 이게 제가 하는 거니까. 결국 12시간 꼬박 게임을 한 할머니. 그래도 이제 오시면 와, 되게 오래 하세요. 오래 하시기는 보통 뭐 한 7, 8시간, 10시간씩 앉아서 하시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손은 넘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도 오셔가지고 게임 하시는 거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게임을 하며 뜬 눈으로 밤을 꼴딱 세웠습니다. 해뜰 시간이 돼서야 PC방 문을 나서는데요. 정말 못 말리는 할머니입니다. 하룻밤의 일탈을 끝내고 할머니는 다시 산중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하는 일은 뗄감용 나무를 하는 일입니다. 혹시나 배우셨어요? 아, 이걸 배우기는 뭘 배워요. 그냥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신 거죠.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귀농을 했다는 할머니인데요. 할머니가 선택한 산속 귀농 생활은 어쩐지 더 고된 것 같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없는 이곳에서 고령의 할머니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힘겨워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단단히 화가 나 찾아왔습니다. 씨발 하루 이틀 다니고 내가 못 살겠어 내가. 나가요. 나가 빨리 나가. 이제 나가 나 필요 없어 이제 하루 이틀 되고 나 하루 이틀 지금 지르는 거 씨발 이제 죽을 거야 저거. 죽어 나가 빨리. 필요 없어 이제 필요 없어. 저 사람들이 필요 없어. 할아버지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내 땅이에요. 네가 지고 이제 지고 있잖아 이 X야. 동네 주민은 이곳이 자신의 땅이라며 급기야 철문으로 길목을 막기까지 하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동안 할머니는 이곳이 자신의 땅이라고 우리에게 주장해 왔었는데요. 예예, 저 할아버지 네. 땅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마세요. 예예. 예. 네. 올라와서 식사하고 계세요. 예. 네. 식사하고 계세요 그냥.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서둘러 동네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잠깐 들어도 될까요? 예. 네. 주민은 우리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등급도 막 끊으세요. 그럼 등급 끊으면 저 사람이 저걸 차고 네. 2년 후인가 압류가 들어가지고 경계로 날아가고 없어요. 할머니의 땅이 아니라는 건데요.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본 결과 마을 주민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샀던 땅은 이미 오래전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돼 있었는데요. 2003년 8월에 사셨고 2007년 9월에 이 사람한테 넘어갔네요. 현재 할머니의 이름으로 된 땅은 없습니다. 이런 할머니의 사정을 면사무소에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 수급자시고 하니까 일단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부터 신청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여기서 사신다고 하시니까 따로 신청도 못하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할머니 스스로 모든 도움을 거절하고 있답니다.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편안한 임대주택으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데도
할머니는 10년째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요. 아, 이렇게 앉아서 이 불 쬐는 거예요. 예, 불이 이제 좋잖아요. 그러네요. 예. 대체 할머니는 왜 편한 생활을 마다하고 전기도 없고 난방도 안 되는 이 산속 외딴 집에서 굳이 고된 생활을 자처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사연이 있는 걸까요? 센텐스가 예로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바로 두 문장이잖아요. Having finished my work, 그러니까 이거 ing 넣어가지고 내가 내 일을 다 끝마치고 I went to bed. 그러니까 두 문장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된 거. 그다음에 이거는 한국 가고. 할머니가 오늘은 다른 날보다 유독 더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나무를 끝내자마자 집으로 돌아와서는 한참 짐 보따리를 정리하십니다. 여기 보면 무슨 보따리들이 되게 많아요, 저기. 이게 다 저기 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그러면 온 다음에 짐을 싸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랴서랴 보따리를 다 꾸린 거예요. 근데 왜 저대로 있어요, 안 가시고? 예? 안 가고 왜 그대로 있어요? 아들이 안 오니까 못 갔죠. 아들이 와서 날 데려가야 돼. 이 짐을 제가 좌우로 들고 기차를 타고 어떻게 그렇게 가요? 언제든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짐을 싸두고 할머니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혼 후 헤어진 아들과 연락이 닿은 걸까요? 저하고는 같이 안 살아서 저는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5살 때 헤어져가지고 아들의 얼굴을 제가 몰라요. 뭐 이쪽 머리로 이렇게 전파로 하는 거 있잖아요. 텔레파시래나 뭐래나.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얘기 서로 의견은 나눠요. 아들하고. 아들과 텔레파시를 주고받는다니 뭔가 이상합니다. 할머니의 속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어렵게 할머니를 알고 있다는 지인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탄탄대로였던 할머니의 인생이 이혼 후 조금씩 달라졌답니다. 시집살이가 심했다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시누가 뭐 남편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살 수가 있나. 그렇게 이혼하고 자식도 못 보고 살았대요, 평생.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그런 데서 뭐 재단 비리를 파헤치다가 쫓겨났는데 언니니까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뭘 해보려고 이제 아무리 해도 절대 남한테 자기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어서 도와줄 수도 없었다고. 누구에게도 쉽게 손 내밀지 않는 성격이에요. 할머니는 친정의 도움도 마다했답니다. 똑 부러지는 성격에 앞날이 창창했던 할머니였지만 점점 힘들어지는 현실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할머니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시집살이가 조금 됐어요. 동생 하나를 공부를 잘 가리키면 자기네들의 운명이라는 것도 좀 해결이 좀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저는 부담이 되고 싫더라고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혼이지만 자식들마저 가슴에서 지울 수 없었던 할머니. 보고 싶으세요, 어머님은? 그럼 물론이죠, 그거는. 어렸을 때는 그래도 그거를 꿈찍이는 아들이라고 그거 하나라고. 자제분들도 한 번도 여기 와보신 적은 없고요? 알기는 알죠, 여기를. 아, 연락도 안 되신다면서요? 아, 그렇지만 뭐 텔레파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근데 왜 안 와보는 걸까요?
사람들 입이 무서워서요. 결국 40여 년 동안 보지 못한 아들과 텔레파시를 주고받는다고 믿고 말았는데요. 그리움이 너무 깊어 어긋난 믿음이 돼버린 모정. 못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이곳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운 아들을 만나기 위해 고된 산생활을 견디고 있는 할머니.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 하고 산속에서 홀로 지내는 할머니는 아들을 향한 막연한 기다림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위태로운 산속 생활을 계속 지켜볼 순 없습니다. 할머니를 돕기 위해 모두 마음을 모았습니다. 가장 염려됐던 건 화재.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화재 피해는 막고자 예방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연기가 올라간다든가 이 김 김이 올라간다거나 막 지금 감질내서 울어줍니다. 계속. 정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지금 정상입니다. 지금. 할머니를 당장 이 집에서 억지로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움직이도록 조금씩 설득을 해볼 참인데요. 급한대로 겨울 나기를 위해 장판까지 깔고 나니 아주 그냥 새방이 됐네요. 새방이. 그동안 모든 도움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외딴 산속에 가뒀던 할머니였는데 사람들 속에 할머니가 섞여 웃고 있습니다. 예, 앉으세요. 오세요. 잔치집 오세요. 할머니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올해 춤추고 지내시는가요? 이래 추운데 고생하지 말고 그 편안하게 따뜻하게 사는 데를 그런 데 가면 안 될까? 예, 면사무소에 가서 좀 예. 부탁을 드리고 예, 예. 안내해 주시는 대로 응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잘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고생 덜 하셔도 된다. 이 추운 날 앞으로도 안 좋아. 얼마나 더 추울 텐데. 이제 할머니에게도 봄이 찾아오려나 봅니다. 남들이 이렇게 다 마음을 써주시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이러시니까 세상 얼마나 고맙고 그리고 이제 날도 깨끗이 풀리고 저도 제가 이 집을 떠나서 내가 살 집을 이제 정하고 정상적인 삶의 길로 들어가고 싶습니다.